사무실에서 들이받아서 해주세요. 포티하고.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가톨릭 청년 미술가에서 하는 전시는 올해 4년째고요. 아트마켓은 2회가 됐어요. 네. 저희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신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함으로써 저희가 좀 교회 미술에 좋은 역할을 입받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작업의 주제가 네모라고 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생활을 이때까지 해왔지만 저희가 카톨릭 신앙 아래 모여있고 같은 미술을 작업하는 전공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네모라는 주제 안에 각자의 생각을 담는 공동 작업으로 함께 이렇게 디테일을 했고요. 저희가 제 뒤로 있는 네모 안에 담은 세상이라고 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네모들? 네모들을 모아서 공개하는 바울 작가님 사무실 가서 이것 좀 더 달라고 그러세요. 아, 저기 있다. 응. 주세요. 이쪽 하고. 네, 저는 지금 가톨릭 청년 작가회의 모임의 장을 맡고 있는 송면근 7반호고요. 미술을 전공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또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면 작가를 위해서 한마디만 축하하셨다고 말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저 진짜 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축하한다 고생했다. 네. 작품 좋다고 이런 거? 네. 마이크 테스트. 아. 가톨릭 청년 미술가회 아트마켓 제2회 전시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무경을 먼저 바치고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네, 그러면 오늘 기도 말씀을 해주신 우리 고승현 선생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작품 활동 정말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창의적인 창작 활동이 되게 힘들고 미술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인 힘도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내에 여러분들의 작품이 많이 대중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청년 미술가회는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 예술적 그 형상이 저희 가톨릭 신앙의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한 좀 미술을 같이 협업하면서 또 지금 젊은 작가들이 그 가톨릭 미술에 좋은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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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작품. 그렇죠. 예. 네. 되게 좀 보잘것없고 빈약하긴 한데 제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게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처럼 제가 제 주도적으로 제 생각을 담아서 작품에 담아낸 건 처음이었는데 약간 잊었던 어떤 그 감각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그런 잡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시 찾아나가면서 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예전에 작업을 했었고 지금 그거에 또 플러스 돼서 나의 역할 이상으로의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것이 성상 작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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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둘, 셋. 우연치 않게 가톨릭 신문을 보다가 이런 가톨릭 천연 미술과회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또 연락을 취해서 저는 들어온 경우인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조금 그 계기가 필요했었는데 약간 좀 그런 정보들이 저한테 좋은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겁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기꺼이 연락을 취해서 네 그걸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혹시 가톨릭 천연 미술관을 선택한 이유가 꼭 신문을 봐서가 아니라 어쨌든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네.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지점들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지탱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그런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작가들을 알고 있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한 연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 명동 성당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명동성당 갤러리 안에 속해 있는 이 갤러리 1898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전시를 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누구도 어떤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자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작을 내지 못했던 작가들도 있었는데 이번 아트마켓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일을 하고 밤에 작업을 했던 작가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렵고 힘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오랜만에 이 하는 작업들이 너무 기뻤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떤 예술적인 작업이나 감각에 대해서 잊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잊었던 것들이 다시 깨어나게 돼요.
뭔가 이렇게 묻어놨던 것을 다시 파내면서 느껴지는 그런 희열이랄까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희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그런 작가들한테 그런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스스로 그 역량을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아버지가 그 성당 석공회가로서 가톨릭 그 성당 미술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성상 작업을 40년 넘게 이어오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미술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순수미술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 작가들하고 얘기를 해봐서도 알게 됐는데 본인의 예술적인 어떤 작품을 펼치는 그 작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한 모습들이 이 작품 안에 계속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고 본인의 삶과 어떤 예술성이 우리 그 가톨릭 신앙과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1953년에 태어나셨고요. 그 강원도에 그 굉장히 초원에서 계셨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다 같이 가족이 올라와서 서울에서 정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당시에는 다들 가난했고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침 그 서울대 그 공예과 교수님이신 이순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조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석공예를 배우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수를 계속 하시면서 그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기 때는 기능 올림픽 국내 금메달도 따시고 1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순석 교수님이 이 가톨릭 그 신자셨고 굉장히 교회 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톨릭에 입문하게 되신 거죠. 교수님 통해서 신자. 네. 그러면서 굉장히 주님의 충실한 신하가 되셨어요. 한 40년 넘게 성당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이태원 성당이나 저희 아버지가 제대나 뭐 성모 마리아상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성당이 신축되면서 그런 그 성물과 각종 그 성상에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물 중에서도 대리석으로만 그 작품을 계속 이어나가셨고 그 대리석이 이제 성모 마리아상이나 제대나 그런 어떤 그 성당 안에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활동하는 어떤 도구들을 공예적으로 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성상 내지는 성물 석공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일만 해오신 아버지를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좀 뭐랄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많이 저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옆에서 보면 알게 됐지만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남다르고요. 제가 감히 갖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조각에 임하세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제가 앞으로 해나가면서
제가 또 이제 어떤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유혹의 길에 들어섰을 때 좀 저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신앙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태 신앙이고 사실 세례를 제가 태어나서부터 받아서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저한테 세례를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사무국에 갔더니 제가 구리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예전에 그 돌공장들이 구리에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세례를 그쪽에서 이제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송우리에 있는 포천에 있는 솔모르 성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약간 공백기 내지는 냉담의 시기가 있었죠. 일단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약간 핑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모든 것이 좀 부정적이고 냉정했던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진 제가 학업을 핑계로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면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좀 그 이 가톨릭 교회 미술에 천착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하나 둘씩 모은 봉헌금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의 작품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가족의 어떤 생계를 또 이어나가시기도 하신 거고 또 교회에 봉헌하는 마음을 굉장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업 내용과 뭐 작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작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신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봉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을 받으시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보면 저희 어머니는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그러면 어머니 되게 싫어하시겠네요. 아버지에 대한 네 일단 네 그 저희 어머니가 좀 여담으로 하는 얘기면지만 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랑 결혼하지 말고 성직자가 됐어야 한다. 그래서 평생 교회 봉사하면서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이렇게 나를 고생 시키느냐라고 말씀은 하세요. 이제 왜냐면 이게 예술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토대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업작가로 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신데 한 1, 2년 정도 네네 네. 네. 확 돌아선 느낌이 혹시? 근데 확 돌아섰다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이 조각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떤 예술을 통해서 계속 이 교회와 만났거든요. 제가, 아버지 작업을 도와드리면서 많은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이고, 뭐, 대구고, 또 서울이고, 작업을 하고 또 성당 안에 성전에 작품을 안치시키면서 그 좋아하시는 모습들과 또 뿌듯해하시는 거 그 앞에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 또 아버지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태도들을 보면서 예술이 무엇이고 또 우리 가톨릭 종교가 무엇이고 또 신앙심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가 부산의 망미동 성당에 이제 작품 설치를 하러 갔었어요. 성모님상을 성전 안쪽에 이제 안치 모시고 그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여담이지만 이렇게 수고했다고 먼 길 오는데 수고했다고 이렇게 약간의 이제 사례금을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받으셔서 바로 사무국에 가서 이거는 저희 봉헌금이다 하고 그냥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신의 역할인데 그것이 내 스스로한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라는 태도의 문제를 제가 좀 생각하게 됐고 주일에 이사를 통해서 제 스스로 조금 나태하거나 또 어떤 교만해진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는 편입니다. 네. 뭐 거창하고 큰 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는 오늘 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넓게 보고 어떤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되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루에 할 일을 잘 챙기는 것, 그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하루의 일을 마감을 잘 함으로써 그것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이 단체 장을 맡고 있는 이상 이 장으로서의 역할 내지는 도움의 이 조직의 어떤 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찾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을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네, 제가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그 공백기 동안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작품을 하지 않으면 어떤 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서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려동물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사회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하나의 생명체고 존중해야 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왜 하시게 되는지? 이것도 아버지 영향이 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작업장이 천주교 해화동 묘지가 포천에 있는데 그 묘지 앞에 이제 작업장이 있으세요. 천주교인 신자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친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돼서 매장을 하게 되면 성상을 같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작업장에 와서 성상을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닌 또 천국의 문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관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또 예술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위안을 존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사업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은 좀 뭐랄까 응답이 없으신 예수님이었어요. 요즘 제가 제 스스로 사는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좀 어렵고 힘든 지점들이 누구나 다 있지만 그런 지점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좀 요즘 제 스스로 보면 약간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그냥 확 엎어지거나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잡고 계시는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의 역할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희망찬, 희망되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존재로서의 모습이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신 건 어떤 거라고 하시죠? 하느님 어떤 걸로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네, 저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저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어떤 예술과 또 미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계속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딴짓을 하고 뭐 방황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으로 이 빛이 한 군데 계속 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시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빛이 한 군데 계속 저를 비추고 있다는 것. 제가 딴짓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래서 예,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명동성당 갤러리 1898에서 정기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 전후로 아마 전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전시를 앞두고 조금 다지는 시간과 좀 기획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전시를 이루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것이 저희의 다음 목표입니다.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고요. 왜냐하면 제 본연의 일을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톨릭 미술가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라는 우리 책 있잖아요. 어구도 있는데 정말 다 같이 좀 협업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또 우리가 교회 미술에 많은 어떤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